네, 이번 시간 결혼을 앞둔 두 분 준비했습니다. 네. 이분들이거든요. 박신혜 씨. 네. 최태준 씨입니다. 여기가 동갑내기인가요? 박신혜 씨가 한 살 더 많아요. 더 많아요? 몇 년 전? 90년생이고 2월 18일 최태준 씨가 91년 7월 7일입니다. 점잖다 남자가. 남자가 점잖아요 아주. 누구나 알죠. 우리나라에서 박신혜 씨 모르면은 안 되죠. 대배우고 저도 들었어요. 임신해가지고 결혼하신다고. 근데 난 그 얘기 들었을 때, 전 보기 전에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여기는 남자 여자가 바뀌었다 라고 그랬거든. 보통 그런 부부가 더 잘 사는. 그런 식도 많이 있어요. 아니 최태준 씨가 구애를 많이 했나 봐. 딱 이게 그런. 아니 우리 박신혜 씨가 내가 사주를 보니까 지금 나오는 대로 나오는 거는 이분도 자기만 잘났다라고 하는 분 아니에요. 내 남자고 내 사람이면은 이렇게 치켜 세워줄 줄 아는 분이거든요.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이분도 되게 털털해요. 털털하고 그다음에 거처럼 서슴없이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 주관이 굉장히 확실하신 분이라 박신혜 씨도 이게 이제 이런 트러블 같은 게 있으려면 심하게 있고 없으려면 거의 없는 분이에요. 근데 내가 봤을 때 최태준 씨가 굉장히 많이 구애도 많이 했고 사랑 구애도 많이 했지만 많이 이 친구를 따라가려고 하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져주려고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 성향 자체가 더 감수성은 최태준 씨가 더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여성다운 감수성이 더 예민할 수도 있어요. 박신혜 씨 같은 경우는 사소한 것보다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분이거든요. 묵직묵직한 것들 잘못한 것들에서 꾸짖고 화내고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이 최태준 씨는 작은 거 하나에 서운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. 그리고 이제 뭐를 보냐 뭐를 봐야 되냐면은 여기가 성향들이 아니 여기가 누가 이건가 봐. 이거 십자가 이렇게 강한가 봐. 누구 저기 박신혜 씨 집인가? 이 십자가가 강한가 봐.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그러니까 박신혜 씨가 유도하는 쪽으로 최태준 씨가 많이 따라주고 생각해주고 좀 모든 것들을 많이 져주고 있는 형태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둘이서 보면 박신혜 씨가 성이 좀 안 찰 수는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가 남자 성향이고 여기가 여자 성향이다 보니까 내가 성이 좀 안 찰 수는 있으나 원체 착해. 품행이 바로. 그리고 박신혜 씨는 좀 뭐라 그럴까 고집 내 고집이 세고 고지식한 부분이 안 그런 것 같으면 고지식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. 그래서 이 맞는 코드가 있는 거고 쉽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얘기를 보면은 이거는 조상에서 연못 꺼진 연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. 인간이 아니라 조상에서부터 연을 메꿔서 맺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합이 들어간 격이다 그렇게라도 볼 수가 있어요. 어쨌든 간에 혼수부터 준비해서 간 거 아니야? 네. 아기부터 생겨가지고. 물론 나는 지금 아기가 아들 자손으로 보여지는데 그 아들 자손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딸아이가 나와도 여자 박신혜 씨 성향이 내가 그랬죠. 이쁜 여자의 형태를 대했지만 성격 자체는 남자 성격이에요. 청바지에 모자 쓰고 털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. 그런 식으로 남자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자손이 나올 수는 있어요. 근데 나는 이상하게 남자 자손이 많이 보여져요. 그려져요. 이 둘에서 합을 보자고 하면 막 나쁘거나 그렇다고 해서 천생연분이다라고 합은 솔직히 아니라고 보지만 좋다고 하면 한 60% 정도는 50-60%는 먹고 들어가는 합이다라고 보여져요. 좋아. 근데 박신혜 씨가 고비는 한번 있을 수 있어요. 그게 내 사주팔자에 고비가 있는 게 한 번은 있거든요. 네. 그 고비가 39에서 40 사이에 고비가 한번 올 수가 있어요.
그때 그 고비를 잘만 넘기면 백년해로 한다고 얘기가 나와져요. 나쁘지 않아요. 좋아요. 이 마음 그대로만 좀 갔으면 좋겠어. 서로가. 근데 박신혜 씨는 성격이 누구를 배신하거나 막 이런 성격 아니에요. 한번 알면 좀 끝까지 가는, 뭐 여러 개 알지 못하는 성격이거든. 쭉 밀고 가는 성격이라 이것만 잘, 최태준 씨가 지금처럼만 박신혜 씨랑 잘 합을 맞춰서 간다 그러면은 이 두 분은 정말 괜찮아. 재물도 드륵드륵하게 많이 있고, 응? 좀 있으면 좀 새끼, 어, 애기도, 이쁜 애기도 태어났고, 둘을 닮았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. 그죠? 응? 고, 조금 일찍 왔어, 근데. 본인네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애기가 너무 일찍 왔어. 그래서 당겨진 거거든. 계획된 게. 나는 일찍 왔다라고 보여져. 생각지도 않게. 뭐 결혼을 생각 안 하고 연애를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일찍 이렇게 발표할 생각도 아니었는데 애기가 일찍 온 거지. 이런 경우는 조상에서 합의 받아지면 그렇게 문이 열려버려, 30문 열려버리고 잃어버리면은 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경우가 있거든. 그러니까 조상에서 맺어진 연이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지. 또 뭐 쭉 잘 살겠죠. 근데 고비가 한번 있다 그랬잖아요. 서른아홉 마음 정도에 고비가 한번 올 수 있어요. 박신혜 씨 사주를 보면 그래. 근데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고비만 잘 넘긴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라고 그래. 이 두 분이 만약에 점집에 점을 보러 오면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면? 된다라고 나오죠. 된다라고 나오지. 괜찮다라고 나오지. 이거는 왼수지간이 될 수 있는 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받아들여지는 게 진짜 많이 맞춰준다니까? 남자가? 약간 우리 공주님, 어? 우리 왕비마마 약간. 근데 박신혜 씨는 그렇게 해주잖아요. 그러면 더 한 걸 풀어주시는 분이에요. 더 잘 챙겨. 이 사람한테 잘 챙겨주는 것도 하겠지만 이분은, 박신혜 씨는 이 사람의 주변에 부모님이라든지 형제간이라든지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굉장히 잘 챙겨주는 분이야. 대장부의 기질이 있는 여성분이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여럿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지, 박신혜 씨가. 근데 최태준 씨도 마음씨 자체가 너무나 올바르고 착한 분이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박신혜 씨가 대장이고 그 밑에 만약에 부하잖아, 잘만 따라간다 그러면 크게 무리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부다라고 보여져요. 애기 낳고 나고 뭐 하고 나면 더 바빠지겠어, 박신혜 씨는. 좋아요. 좋네요. 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.